네,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국회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투명하게 논의하고 또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최소한의 심사 기록을 남기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결국 깜깜이 밀실 심사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공개 회의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27일,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산 결산이 여야 간사들의 비공개 회의, 소소위가 어김없이 가동됐습니다. 이번엔 최소한의 기록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간사 간 협의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에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건의에 그쳤을 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소위 파행으로 한국당을 뺀4 플러스 1 여야 협의체에서도 예산 심사를 했는데 모두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의 편성 과정과 심사 타당성을 시민들이 알 길이 없게 됐다고 지적하자 여야 간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밀실이라고 말하는 건 뭐 특별하지 않고요. 이미 간사협의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종전보다 그래도 좀 장소나 시간 같은 것 공개를 한다든지 약간 그래도 진위를 보호한 측면은 있다고. 원내대표 협상하는 과정도 결과를 발표하지 공개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 한참 전인 지난 3월, 국회의장 산하 국회혁신자문위는 예산 심사 투명성 재고 법안을 강력 권고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식으로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예산안을 볼모로 여야 대치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보면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정치권은 애당초 의지가 없는 걸로 의심됩니다. SBS 권준입니다.